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 보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치킨집에서 치킨을 싣고 배달하러 가려면 인도를 통해서 차도로 가야 되는데요. 인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차도로 붕 내려갔고 그래서 똑바로만 가면 되는데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도 하고요. 불법 유턴도 합니다. 불법 유턴하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죠. 블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앞에 녹색 신호고요. 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내려오더니 아이쿠. 오호. 오토바이가 급히 핸들 틀어서 불법 유턴하려다가 급히 뜨니까 오토바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틀어나가지 급히 하면 오토바이 넘어지면 사람은 내려갔고 마침 블박차가 급제대했더니 블박차 본네트에 잠깐 엉덩이 얼쳤다가 그다음에 이번 사고 진짜 블박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빨리 잡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소에 오토바이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인도에서 오토바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저 옆에 내가 조심해서 가야지 미리 속도를 줄였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배달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불법 유턴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처음에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킨집 사장이 와갖고 둘이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불법 유턴 아니에요. 저 차로 변경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답니다. 불법 유턴이든 차로 변경이든 다를 바 없지요. 저렇게 차로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로 변경 급하게 하다가 스스로 못 이기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불법 유턴이든 차로 변경이든 과실 비율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 측에서 100대0 인정 못해요. 같은 방향 길이 급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 일반적으로 70대 30에서 시작하잖아요. 요거는 오토바이가 좀 다소 급하게 돌았으니까 70대 30에서 조금 더 올려서 80대 20, 90대 10까지는 가능하지만 100대 0은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손보협회에 있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에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90대 10으로 나왔다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대 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죠. 2차로, 3차로 비어 있어요. 블박차 2차로로 갑니다. 3차로 인도에서 지하철역 입구 그쪽에서 오토바이 내려왔어요. 2차로 가는데 갑자기 꺾으면서 저 상황에서 못 피하죠. 미리 깜빡이라도 켰으면 그래 먼저 들어가 내 양보해 줄게 하겠지만 깜빡이 없이 갑자기 꺾으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 90대 10으로 나왔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심위 결정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심위는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소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불만 있을 때는 이의신청에서 변호사 네 분이서 2차로 심의를 합니다. 재심, 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1차면은 이의신청해야죠. 근데 2차에서 똑같이 90대 10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 보험사에게 소송 가야지요. 못 받아들여요. 법원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보험사들끼리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라는 협의체를 만든 것이 대한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인데요. 그 위원들은 변호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100대 0으로 보여지는데 100대 0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심 결정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서 1심, 1심에 불만 있으면 항소심, 소액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분심위에서 100대 0 아닌 걸로 나왔던 사건이 법원에 가서 100대 0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법원에까지 간다면 100대 0으로 판결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유소, 세차장 이런 곳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1, 2, 3, 4,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당연히 제일 바깥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나 세차장은 길 밖에 있습니다. 노외지, 길로자, 바깥에자. 길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일단 정지해서 지나간 차들이 없을 때 제일 바깥차로 천천히 들어가야 되죠. 만일 1, 2, 3, 4, 5차로 중에서 5차로 들어가지 않고 4차로 쑥 들어가면 그럴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4차로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4차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자동차가 4차로 들어오더니 피해가는데, 아이고. 세차장에서 차가 들어왔어요. 4차로까지 쑥 들어오더니 오토바이가 피해가려는데 4차로 들어갔다가 다시 5차로 들어갑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아니, 4차로 그냥 쭉 가지. 내가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5차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도 위험하게 들어왔는데 또 내가 할 길을 갑자기 가로막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이번 사고는 앞차의 100% 잘못이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5차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4차로 크게 들어온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차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사고 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잖아요. 그러면 100대 0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100대 0이라면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근데 저 앞에서 자동차 한 대가 쑥 들어오더라. 4차로까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앞에 뭐가 들어오면은 일단 속도를 줄여야죠. 나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저 차는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나보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계속 달리면은 그 차랑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속도를 줄여야죠. 그리고 앞에 차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앞에 차가 쭉 갈 때 같이 가든가 아니면은 앞에 차 느리게 갈 거니까 내가 피해서 가든가. 피할 곳은 왼쪽과 오른쪽 두 곳이 있습니다. 왼쪽은 마침 뒤에 다른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로 가는 거 포기하고 뒤에는 5차로 나가는데 갑자기 피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갑자기 5차로 가로막으면 어떻게 피해? 못 피해?
그러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그 의견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앞에 승용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정말 오토바이로선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처럼 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길로 들어갔는데 뒤로 오토바이가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후방 영상으로 볼 때 한 30m 될까요? 전방 영상으로 볼 때는 30m보다 조금 더 된다 싶었는데 후방 영상 보니까 순식간이네요. 정말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인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속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보입니다. 다른 차들이랑 보조를 쭉 맞춰서 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차들보다 오토바이가 좀 더 빨랐고요. 그리고 앞을 가로막을 때 먼저 속도를 줄였더라면 속도를 줄여놓고 옆으로 피해갔더라면 속도가 줄어진 상태에서 그 차가 들어오면 그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 차는 4차로 쭉 갈 차야. 나는 5차로 그냥 피해갈 거야. 거기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에 차보다 먼저 가는 거 그걸 추월이라고 그러죠. 추월은 비긋자로 즉 앞에 가는 차 옆으로 해서 다시 그 앞으로 가는 거 그걸 추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쪽으로 하도록 돼 있죠? 왼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물론 나는 앞차를 추월할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앞으로 쭉 5차로 그냥 가기만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추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왔던 차가 여기 아니다. 저기 나 아는 사람 있다. 다시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나올 때는 깜빡이 켜고 뒤를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차장에서 들어온 차가 4차로를 쭉 빠져서 앞으로 가겠지 생각한 거. 그게 잘못이고요. 그리고 또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게 잘못이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 4차로까지 들어와서 다시 5차로 꺾은 승용차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에게도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5차로로 먼저 가려고 했던 거 그 점을 약 20%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3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승용차 80, 오토바이 20 또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시골길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죠. 동물은 요만합니다. 근데 이딴 많은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왕복 2차로도로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고요. 그 차를 차 교행해서 지나가는 순간 와! 뭔가요? 갑자기 경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커멓었는데 경운기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급제동하면서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만일 저 경운기랑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 정말 순간적으로 멈췄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향등을 켜는 순간 앗! 만약에 상향등 켜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진답니다.
상향등을 눌러놓으면 밤에 평소에는 상향등이 켜졌다가 맞은편에 차가 오면은 그 불빛 때문에 상향등이 저절로 하향등으로 바뀌고 그차 지나가면 다시 켜지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안 약간의 텀이 있었대요. 지금 막 켜지는 그 순간 경기가 나타난 건데요. 만일 조금 더 늦게 나타났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컴컴한 밤에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던 경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예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경운기에 미등이 안 들어와 있죠. 일반적으로 경운기에 요즘은 있지만 예전에 미등이 없었어요. 플라스틱 반작용은 있지만 그것도 일하다 보면 흙이 묻고 또 짐을 많이 싣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자동차가 들이받았을 때 경운기에 식별 장치, 미등을 달든가 야광 테이프 X자로 붙이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뒤에서 볼수 있도록 불을 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 점은 경운기의 잘못이다 해서 경운기의 잘못을 10에서 15%로 봤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경운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경운기도 시속 한 15km로 갑니다. 앞으로 쭉 가니까 발견하고 피할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운기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피할 데도 없어요. 완전히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가던 경운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죠. 만일 이런 곳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했다면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30%로 봅니다. 경운기는 무단횡단자보다 더 덩치가 훨씬 크고 어디 자동차 피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무단횡단한 것보다는 더 과실이 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법원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경광등 달고 있었다, 또 전조등 켜고 있었다라는 취지에서 경운기의 잘못을 한 40%에서 한50%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자동차보다는 경운기 잘못이 더 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를 횡단한다는 거, 횡단인지 좌회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위험하지요. 따라서 저런 경우 경운기의 잘못이 7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과실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상향등을 안 켰으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시골길에서 저 같은 경운기와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향등입니다. 상향등 켜세요. 시골길에서 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차가 올때 그때 하향등 낮추면서 속도를 줄여야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시골에 부모님들께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기회에 효도하십시다. 큰돈 안 듭니다. 뺑글뺑글이 아니라 양쪽에서 뺑글뺑글뺑글 돌면은 경찰 순찰차에 파란색, 빨간색 돌듯이요. 그런 거 달아드리면 멀리서, 저기 경기다! 미리 보이겠죠. 그리고 측면에, 적재함 측면에 야광 테이프, 돈을 만들어요. 야광 테이프 두줄 또는 한세줄 붙여드린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입니까? 차로 변경입니까? 대부분 차선 변경으로 알고 계신데요. 차선은 바닥에 그어진 선을 말합니다. 선. 선과 선 사이가 차로죠. 내가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차선 변경이 아니라 차로 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판사들도
어떤 판사는 차선 변경, 어떤 판사는 차로 변경이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차로 변경입니다. 차로 변경할 때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차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방향 시동 켜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차가 없을 때 들어가죠. 만약에 두 개 차로 넘어가야 될 때는 한 칸 들어갔다가 또 쭉 가다가 또 한 칸, 한 칸, 한 칸씩 계단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쑥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세 번째 차로로 가다가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차로 변경합니다. 쭉 이 차로 가는데 왼쪽 차가 빠르게 아이쿠 아이쿠 플라스틱 탄력봉으로 구분돼 있었어요. 합류 지점이에요. 상대 차가 달려오면서 탄력봉이 끝나고 그 다음에 흰색 실선 두 줄이 쭉 그어져 있죠. 그곳에서 거기를 넘어오면서 한 칸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한꺼번에 두 칸을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때렸습니다. 블박차 운전자 위험을 느끼고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그 차가 치고 나가면서 부딪혔어요. 저렇게 들어오는 건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저는 못 피해요.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 쪽도 100대 0 아니에요. 왜요? 아, 우리 깜빡이 켰잖아요. 아니, 깜빡이 켜도 그렇지. 한 칸씩 한 칸씩 들어와야죠. 그리고 거기 흰색 선, 백색 실선이 두 개 넣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거기는요. 이거는 이거 뭐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건 노상 장애물 표시입니다. 아, 백색 실선 하나는 넘어갈 수 없지만 두 개는 더 넘어가도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던데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거긴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한 칸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번에 두면 어떡해요? 아, 그건 좀 잘못했지만은 근데 선생님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생님도 아까 세 번째 차를 두 번째 차로 변경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100대 0이다, 100대 0 아니다. 이번 사고 과연 출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플라스틱 탄력봉이 쭉 이어지다가 흰색 실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상 장애물 표시, 즉 플라스틱 구조물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끝난다면은 조금 길게 백색 안전지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좁으니까 갈매기 표시 없이 흰색 선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한 선으로 하나의 실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점선이 되죠. 하나의 실선을 넘어가면은 지시 위반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실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는 하나의 실선 넘어갔으면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이다. 근데 두 개 넘어간 거, 그것은 노상 장애물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빨리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지시위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대차가 한꺼번에 대각선을 쑥 들어왔는데요. 블박차가 세 번째 차로 두 번째 차로 갈 때 그때는 아직 상대차는 저쪽에 있었어요. 노상 장애물 표시 그리고 흰색 선 두 줄 저 왼쪽에 있었어요. 블박차 갈 때 그 차랑 블박차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그런데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한 거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아까부터 2차로 계속 온 거나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해서 온 거나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요. 완전히 변경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퍽 치고 나가면 칼치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 빨간 차는 자기만 생각했죠.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지 않은 거죠. 깜빡이 먼저 켜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급함만 그냥 쑥 간 거죠.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블박차 잘못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세요. 위험해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까지 잡았는데 그냥 툭 치고 나간 거. 이번 사고 블박차가 사고 나기 전에 차로 변경한 거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변경할 차로 변경할 때 옆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않고 한꺼번에 두 개 차로를 빠르게 대각선으로 달려온 빨간 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는 신호등이 있고요. 양쪽으로 좁은 도로, 이면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면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 언제 하시나요? 큰 길에 차들이 쇽쇽 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좌회전하면 안 되죠. 차가 안 갈 때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쪽엔 차들이 쭈르륵 정체돼요. 아, 차가 안 가나 보다. 그러고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뻥 뚫린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차들이 쭈르륵 막혀 있어요. 앞에 길은 녹색 길인데요. 잘 가는데, 어이쿠! 허허! 피해보지만,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나오던 차가 꽝!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 좌회전에 나온 차는 어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서 언제 좌회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건 잘못인데요. 저는 안전하게 운전 못한 거 그 점에 대한 책임질게요. 만일 제가 신호위반이면은 100대 0이겠지만 그러나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전 신호등 없어요.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선생님도 20%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박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됐다고요? 저는 저 앞에 신호등을 보고 갔어요. 차량 직진 신호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들이 뚜루루루 막혀 있어서 선생님이 나오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선생님 차를 발견한 거는 10m가 채 안 돼요. 앞에 조금 나올 때는 저게 차인 거 아니고 몰라요. 뭐가 쑥! 바퀴 보일 때 그때 10m가 안 돼요. 한 7m 될까요? 제가 어떻게 멈춥니까? 제가 피한테 계속 남서서 때렸잖아요. 100대 0이에요. 그러자 상대편 보험사는 그런데 좀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거기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인데요. 아유 선생님 40km 좀 넘었어요. 블랙박스 위에 숫자 나오네요. 아니 뭐 그 정도를 갖고서 뭐 아 20km 초과해야 그게 과속 아닌가요? 아 그 정도는 다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은 지켜야지요. 100대 0은 아니에요. 서로 이런 입장인데 이번 사고의 과실률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속도 30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시속 30km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급히 멈추는 데까지 정지거리는 최소한 10m에서 한 12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조금 나올 때 그때 10m 좀 넘어 보이지만 그때는 안 보여요. 검은 차 뒤에 검은 게 나오니까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나와서 뭔가 돌출된 데로 느꼈을 때 그때는 10m보다 짧습니다. 한 7m 될까요? 도저히 못 피해요. 그래서 핸들 틀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때렸습니다. 속도가 빨랐을 때 과속이 문제가 되려면 제한속도 지켰더라면 멈출 수 있었을 때 왜 못 멈췄느냐. 또 제한속도 지켰으면 사고가 크지 않았을 텐데 빨랐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 이런 경우에 과속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지만 30을 지켰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못 피하고 지나간 데 때리고 훨씬 더 결과가 커졌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 속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보고 가던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믿는 거죠. 물론 내 신호 녹색 신호인데 저 앞에서 어떤 차가 보이네, 좌회전하려고 그러네, 미리 보이며 빵 하면서 속도를 줄이겠지만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상대차는 좌회전을 문제해야 될까요? 직진 신호에 차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가도 돼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블박차가 오고 있는데 못 보고 들어왔어요. 쭈르르 막혀있는 차들에 가려서 고개를 지나올 때 블박차를 못 봤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나오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쪽만 막혀있는데 나오는 것은 잘못됐죠. 저런 경우에 좌회전은 좌회전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닐 때, 직진차가 없을 때, 직진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직진이 없어요. 마치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도로를 건너갈 수 있고 그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좌회전을 틀어서 보행자 없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는 좌회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빨간불에 이면도로 좌회전에 나온 차가 있는데 신호위반에서 직진하다가 때리면 그때는 신호위반 차가 100% 잘못이죠.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신호를 믿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쑥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에 수많은 교통사고, 수많은 자동차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건인데요. 바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인데요. 뒤에서 어떤 차 갑자기 콕 칼치기 들어오네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이동해서 아직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어떡합니까? 사고 날 뻔했잖아요. 항의를 하는데 오히려 카니발 운전자는 막 뭐라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내립니다. 내려갖고 물통으로 내리치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찍고 있던 옆에 조석의 부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이치고 다시 멀리 던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 단순 폭행, 단순 재물손괴로만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는 8살, 5살 된 아들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아빠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요. 안전벨트 매고 있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은 2주 나왔는데요. 2주 지나면 멍들고 긁히고 한 거 다시 회복되겠죠. 하지만
나와 가족들이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 그것이 2주 지나면 지워질까요? 2년, 20년, 어쩌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노와 그리고 언론의 보도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스스로 그랬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경찰에서는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단순한 폭행이 아니냐 하면요, 왜 단순한 2주짜리 상해가 아니냐 하면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위험해집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더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달리는 차뿐만이 아니라 잠시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멈춰있는 것도 역시 운행 중입니다. 차 안에서 버스 승객이나 택시 승객이 운전자를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때리는 것도 위험한 건 똑같아요.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그때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5조의 10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려서 상해가 발생됐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법적으로는 징역 3년이 최하한이고 제일 높을 때 징역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다 확보돼 있고 본인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사는 곳과 직장이 일정하고 처와 자식이 있어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런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면 반으로 깎아줄 수 있어요.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입니다.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데요. 징역 1년 6월 내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법원의 용서를 받느냐. 법원의 용서라는 것은 집행유예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용서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용서해서 가볍게 끝나면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심정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벌이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그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저렇게 주먹 한번 잘못 올렸다가 폐가 망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항의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아,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고 본인이 실수한 것은 본인이 인정합시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도로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평온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제2의 카니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나가는데 꽝! 어이구. 어떤 차가 때렸어요. 어떤 사고인지 후방 영상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블박차 나갑니다. 저쪽에 나가는데 팡! 왼쪽에 있던 차가 주차라인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는 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저를 때리세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편은 100대 0 아니에요. 블박차도 잘못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왜 왼쪽으로 붙어서 왔어요? 가려고 그러면 가운데 선을 쭉 그어서 그걸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선이 있을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중앙선이 없을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상의 중앙선을 치우쳐서 왼쪽으로 치우쳐 왔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는 차가 없어서 안심하는데 여기서 쑥 나오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따라서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제가 나올 때요. 오른쪽에 한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 거고요. 또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왼쪽으로 간 거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완전히 붙어서 갔나요? 후방 영상 보세요. 아, 그 차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바짝 붙어 온 것도 아닌데요. 이건 100대 0이에요.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고 가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출발할 때 왼쪽을 보죠. 왼쪽에 차 없네. 그럼 출발해야지. 그런데 오른쪽에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저 차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주차된 차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왔었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서 나는 어차피 왼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상대 차는 나는 이쪽에 차 없어 가는데 거기서 나오면 내 눈을 잘 안 보인다. 좀 멀리 오지. 멀리 왔으면 내가 나갈 때 공간이 좀 더 있었을 거 아니냐. 서로 팽팽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그때는 안전했을까요? 물론 상대 차와는 사고가 안 났겠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른쪽 주차라인에 있던 차들이 출발하다가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 상대 차가 나오는데 서로 앞부분끼리 부딪혔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안 간 게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오른쪽 주차라인에 뜬 차가 못 보고 그냥 출발하다 때리면 결과는 똑같죠. 섰다가 출발한 차가 앞을 봐야 되죠. 게다가 이번 사고 왼쪽에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공간이 1.5m 충분히 돼 보이죠. 후방 영상에 상대 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거리가 주차라인에서 1.5m는 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었어요. 섰다가 출발하는 차는 항상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나왔으면 내 앞으로 뭐가 지나갈 때 그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죠.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쑥 나오려고 하는 거.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가상의 중앙선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온 거 그것도 잘못이다 라면서 90대 10으로 판결 내릴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섰다가 출발할 때 한쪽 방향만 보면 안 되고 오른쪽도 봐야 돼요. 거기서 옆집의 어린이가 놀다가 뛰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 특히 아파트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쪽 확인하고 또 옆쪽 확인하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섰다가 움직일 때 비상등 켜고 내 차가 움직일 겁니다 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줬더라면, 그러면 지나는 차가 저기 저 차 움직일 건가 보다 하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항상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양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만 비상등 켜세요. 잠깐만. 그래서 똑바로 갈 때 그때 끄십시오. 이번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때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신호 위반을 했고요. 한쪽은 과속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상당히 좀 빠르게 느껴지죠. 제가 또 60도인데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시간은 새벽 1반경. 신호 위반한 차 빵! 에이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왼쪽에서 트럭이 완전히 빨간불에 신호 위반해서 달려왔고요. 블박차는 시속 90에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 앞에 차가 보이는 순간 빵! 해보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블박차는 폐차를 했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보험사는 50대 50을 주장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블박차도 신호위반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사고 난 건데요. 아하, 다시 잘 보세요. 다시 잘 보니까 빵! 하면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황색 신호는 멈췄어야죠. 황색 신호에 왜 계속 달려 들어왔습니까? 우리도 신호 위반, 그쪽도 신호 위반. 물론 빨간불 신호 위반이 조금 더 잘못됐다고 칩니다. 하지만 그쪽은 또 속도도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률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 측 보험사에서 황색등 위반을 얘기하는데요. 녹색불에 가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멈춰야 돼요. 정지선에 멈춰야 되고요. 만일 내 차가 정지선을 지난 상태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언제쯤 황색등으로 바뀌나요? 바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30m 안 될 듯하죠? 제가 또 60을 지켰다 그러면 멈추려고 맘만 먹었으면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블박차가 빵 했을 때 상대차가 신호위반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녹색 신호였습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빵 한 그 다음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 이번 사고는 황색 신호로 바뀐 거 그것으로 따질 게 아니라 상대차가 신호위반에 들어왔을 때 블박차는 녹색 신호였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둘 다 나쁘지만 블박차 입장에서는 내 신호다. 녹색 신호니까 다른 차들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고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블박차 입장에서는 앞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럼 다른 차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믿음을 갖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과속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벌점을 먹고 범칙금을 먹더라도 그러나 다른 차가 들어오지 말았으면 왜 들어왔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배치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블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 하는 그 순간 그때 브레이크를 빨리 잡았으면 제한속도 60을 지켰으면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블박차 속도 줄이면서 끽 하는 동안 상대차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과속했기 때문에 제대로 멈추지 못한 거, 그것은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황색불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달리다 보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이르를 즈음에는 더 밟지 말고 혹시 황색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정선 근처까지 계속 녹색 신호면 그때 가야 되는데요. 근데 블박차는 계속 녹색 신호일 것으로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색불 바뀌면 어쩌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는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블박차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쿵일 텐데 과속했던 사고가 쿵 결과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점은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50대 50은 아니고요. 블박차가 속도가 빨라서 멈출 수 있었던 건 멈추지 못한 점, 또 결과가 커진 점,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블박차에게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위반 트럭 70, 과속한 블박차 30으로 보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80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